오늘도 세차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요 차가 지금 상태가 지금 지하철 주차장 고색이 차 나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벤처 S500 요걸로 세차를 해볼 텐데요. 지금 불빛이 없는 요 제일 고색이 차 나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황사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네. 황사비가 내린 상태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황사비가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면 안 되겠고요. 네,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고색이 잘 나서. 네, 옆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옆쪽에도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네, 물을 한번 딱 빼내려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 상태를 보면은 이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옆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서 달라붙어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로 불려서 그렇게 살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차는 지금 연식이 좀 오래됐고 지금 코팅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 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차. 제가 받았을 때부터 네, 한번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기를 전체적으로 제거 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지금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30에서 한 50군데 정도 막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단 불려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세차하기 위해서 지금 못 쓰는 신용카드로 사살 끌어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고는 생략하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물기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진액이 지금 제거하는데 이런 신용카드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살 끄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모서리 둥근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부분 말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눕혀서 차에 이렇게 고구만 긁어내야 되지 차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네,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아주 완전 딱딱한 상태에서는 이거 하면은 차에 흠집이 나겠죠. 지금 물기를 주고 물기를 적어낸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물기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분이. 이런 상태에서는 나무 진액이 약간 무르게 됩니다. 요때에서 요거를 살살 긁어내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세차를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린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차는 벤처 S500 요 세차를 한번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스 같은 것도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 제가 인수받을 때부터 상당히 좀 장기세가 많이 나고 이렇게 세차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인간 불빛을 비춰보면 난반세가 일어나죠. 이거는 장기세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 코팅 등이 사라지고 난반세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정반사가 이제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흐리사하게 보이는 것은 세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차체 자체가 지금 장기세가 많다는 겁니다. 예. 제가 받을 때도 그렇고 관리를 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왁스를 코팅 왁스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팅팀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임시방편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시 이제 좋아지겠지만, 다시 이제, 물청소를 하다 보면 또, 왁스 성분이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장기세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컴파운더라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체를 자꾸 깎아먹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래된 차종에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